김인만입니다. 여기는 4호선 7호선 더블역세권 이수역입니다. 총신대 입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DH방배 하반기 청약의 최대어 DH방배 현장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DH방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이제 로또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 주변 환경과 모습 한번 카메라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긴 줄 보이나요? DH방배 견본주택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타는 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DH방배에 관심을 가지고 견본주택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도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방배 5구역 재개발한 DH방배 현장입니다. 이수역에서 걸어오니까요 3분? 2분 정도 거리인 것 같습니다. 완전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방배 5구역 개발되기 전에 2016년, 17년에도 자주 왔었는데요. 야, 여기 언제 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재개발되긴 되네요. 이렇게 공사하고 있습니다. 펜스 치고 공사하고 있고요. 일반 분양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다 이렇게 노후된,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재개발을 통해서 몰라보게 강남의 부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가 DH방배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자, 방배 5구역을 재개발한 DH방배는요, 서초구 방배 2동 946-8번지 1원에 최고 33층 29개동 3064세대 미니 신도시급 엄청난 대단지 물량입니다. 이 중에 일반 분양이 1244세대 나오니까 일반 분양 물량만 해도 어지간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정도 수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크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얘기죠. 혜택을 주니까 규제도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적용이 되지만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정도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정도 규제라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청약할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건축 허가 표지판이 나오고요. 자, 공사 개요 나오네요. 자, 이런 아파트로 거듭난다는 얘기죠. 자, 입주는 2026년 9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특별 공급일은 8월 26일, 일반 공급 1순위는 8월 27일입니다. 8월 26일, 8월 27일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청약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 단지가 DH방배입니다.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전용 84A, 84A가 주력이지만 당첨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84A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타워형인 59B나 84C를 해도 되고요. 면적이 큰 중대형 면적 단지 101이나 104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당첨이 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꼭 청약을 하셔서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가격 경쟁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H방배 공사 현장을 따라서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단지 DH방배 단지 북쪽으로 건물에 가려서 보여지진 않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방배 6구역 재개발한 레미아 원페를라도 분양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분양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원페를라보다 DH방배가 입지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가격 경쟁력 중요하니까요. 가격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분양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용 84A 주력평형입니다. 84A 20에서 29층 기준으로요. 분양가가 22억 4,450만원. 22억이 누구 똥개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강남입니다. 강남의 신축 새 아파트가 22억이면 저렴한 거죠. 저렴한 겁니다. 22억 4,450만원. 3.3제곱미터당 6,812만원.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되면 아마 시세가 3.3제곱미터당 9천만원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59A 같은 경우는 16억 5,680만원. 3.3제곱미터당 6,572만원 정도고요. 84A가 22억 4천만원. 101이 39평입니다. 24억 6,280만원. 114, 44평이 27억 6천만원 정도 되니까 단순 가격은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강남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가격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주변 아파트와 한번 비교해보면 느낌이 확실히 올 텐데요.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가 3.3제곱미터당 7,693만원 정도 되는데 방배 아르떼도 현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3풀 2편한 세상보다도 30% 정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프루지어 더 프레티움 2021년에 입주한 아파트하고 입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고요. 황배 그랑자이하고 비교해봐도 가격 차이가 확실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무조건 청약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주택이고 서울에 거주하시는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청약하셔야 되는 단지입니다. DH방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DH방배 바로 인근에 2013년에 입주한 롯데캐슬 아르떼가 있습니다. 롯데캐슬 아르떼와 가격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롯데 아르떼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롯데캐슬 아르떼입니다. 2013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744세대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247%인데요. 전용 84가 2024년 7월에 11층이 24억 3천만 원 최고가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 매물은 26억 5천만 원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DH방배가 22억 4,450만원, 입주 연도가 2026년 입주니까 13년이 차이가 나거든요. 입주 연도 13년이 차이가 나는데 분양가 대비 시세는 롯데캐슬 아르떼가 더 비싸다. DH방배가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높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돈이 되고 청약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모두가 청약을 해야 되는 바로 그 아파트입니다. 절대 놓치면 후회하는 단지이고요. 우리 청약 자격 되시는 분들 반드시 청약을 해서 로또 아파트 내 집 마련 목표 달성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